비지터 센터입니다. 보통 여행을 오시면 이렇게 비지터 센터에 먼저 들리셔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자기하게 뭐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상품들도 팔고. 엄마 이꽃 바보다 이꽃 보고 있어. 어 그래 그거 보고 있어. 저희는 지금 텐트 관련된 용품이 하나 필요해서 겸사겸사 이제 좀 사러 왔습니다. 시안이 어디 가요? 여기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지금 바다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기 저 아줌마는 메탈 디텍터인지 골드 디텍터인지 뭔가 찾고 있네. 아하 뭐 하나 주신 것 같아. 할머니 뭐 하나 주셨다. 저런 거는 이제 골드 디텍터 들고 가가지고 거기 가야지. 마이닝 카트? 칼굴리? 칼굴리 가야지. 그래야 충만한 금 주소 오면 대박 터지겠다. 뭐 하는지 물어볼까? 시원한 바다다. 바닷가 앞이라서 역시 바람이 많이 불었어. 바다 보니까 좋다. 그치 시연아? 시연이 조개 주워봐. 조개 찾고 가자 이제. 아빠는 조개 찾고 있는데? 조개! 시연이 주려고 아빠가 조개 찾고 있는데? 아 진짜? 몰라 나는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많이 이겼어? 뭐 이거 부산 사람들이 하는 놀이야? 시연아 가자. 조개 많이 주웠어? 여기는 지금 살반테스의 관광 명소인 한 곳에 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잔잔하게 바다는 아닌 것 같고 호수, 레이크라고 해요. 지금 시연이가 지금 물에 들어갔어요. 바지가 다 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로처럼 길이 쭉 돼 있는데 여기가 한 1.5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한 30분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오신 김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곳에 들려서 한 바퀴 산책하면서 이렇게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뭐야 시연아? 쟤 뭐야 이거? 시연이한테 오는데?
아빠? 아빠 한번 어디 갔는지 한번 이렇게 찾으러 가보자. 그래? 이리 와봐. 가라, 이쁘러 가자. 자, 이제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에서 꽤나 유명한 식당인가봐요. 랍스터 쉑이라고 이렇게 랍스터를 파는 곳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곳이 랍스터로 유명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볼게요. 아, 이게 바로 그 랍스터? 만져볼래? Oh, no. 왜? I don't like it this much. 꽤나 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픈 시간에 저희가 딱 맞춰서 와가지고 사실 아침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와도 물고기가 있어서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중국말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야외 테이블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경치가 너무 좋네요, 여기. 저희는 여기 바깥에 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짜잔! 야, 이게 60불인데 오지라다. 우리는 소식가잖아. 이거 먹을래? 일단은 뭐 먹어. 이게 바로 랍스터. 이게 바로? 먹어보자. 먹어보자. 맛있네. 되게 맛있다. 이거 시어 이건 오징어링. 오징어링은 케첩에. 이거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건 1인분이다. 60불짜리인데. 관광 명소니까. 랍스터가 살이 되게. 통통하다 그래야 되나? 와. 뜨거워서. 아, 다 먹었다. 고맙습니다.